우리 아가들께서는 어떤 분들에게 좀 끌리는지. 지금 우리 현아 씨 같은 분이 또 계시는데요. 그런가요? 미래님인가요? 저는 몸통이 두꺼운 사람. 아, 몸통이 큰 남자분을 보면 바로 반해요. 키가 엄청 크고 어깨빨 장난 아닌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남자들. 진짜 그런 몸통 하나 내 걸로 만들어서 딱 옆에 끼고 다니는 거, 그런 게제 소원입니다. 근데 이런 분들하고 다니면은 내가 좀 괜히 더 으쓱할 것 같아요. 그래요. 되게 좀 그리고 건장한 남자. 더 좋은 건 내가 작아 보여. 아, 얼굴도 작아 몸도 보이고. 좀 작아 보이고. 그래. 아니, 그래서요, 헬스장을 가면요, 보통 여성분들은 하체나 힙 운동을 많이 하는데, 남성분들은요, 무조건 어깨 늘리는 운동을 그렇게 많이 아, 근데 해요. 어깨만 너무 넓으신 분도 조금 발란스가 역삼각형으로? 다리가 너무 얇으면. 그래. 발란스가 중요하죠. 아, 우리 단지님께서는요, 저 고3인데 너무 끼고 싶어요. 어떻게 끼워줄까요? 고3도 곧 성인이죠. 그래, 이제 예, 두달 성인이니까. 뒤면. 19금 서연이라도 보내면 안 될까요? 좋아하는 남자애가요, 축구하고 와서 교실에서 물 마실 때, 물 마실 때. 땀 흘린 머리카락을 하고 물 먹는 모습 얘기하고 싶었어요. 저좀 끼워주세요. 아니, 근데 19살 치고 많이 성숙하네요. 이거 예전에 왜 마지막 승부 이런데 보면은. 언니 너무 옛날. 빠바밤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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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보다. 그런가. 근데 왜냐면 우리 때 그런 게 되게 핫했긴 맞아. 했었어요. 그 젖은 앞머리 사이로 보이는 이마와 눈. 그치. 눈썹. 아. 이런 게 또 가죠 그냥 저희가. 그리고 또 물 예. 마실 때 꼭 약간 이렇게 상체에다 좀 흘린다. 맞아. 흘려요. 왜 흘려? 안 흘려도 될 것 같은데. 그러네. 턱받이 해줘야 되나? 아, 그리고 그 물 먹을 때 그 목젖이? 우리는 목젖이 없잖아. 난 약간 있는데 전 여자친구 목젖이 있어요. 근데 그 물 먹을 때 왔다 갔다 하잖아요. 네. 목젖이. 그게 또 약간. 위 아래 위 아래. 아, 그게 또 섹시하죠. 예. 그래, 물 마시는 모습. 근데 저는 왜